벤치프레스는 늘 어려운 운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세를 고치고 고쳐도 참 이놈의 중량 올리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의 중량은 참 꾸준히 잘 안 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벤치프레스 중량이 확 오른 두 번 정도의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를 지금에 와서 보니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제가 야매로 배워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논문 기반의 근거를 통해서 저도 모르게 벤치프레스 중량을 올렸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3대 독학하기 콘텐츠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평범한 공대생이었지만 그 역학적 지식을 응용해서 운동을 배워서 파워리프팅 대회 다수 우승 경험이 있는 블리스입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벤치프레스를 배울 때 이 바벨을 내릴 때 에너르기파처럼 키를 모았다가 내뿜듯이 바벨을 밀어라 라고 배웠고 그때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뭔가 비논리적이라서 채널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친구들한테나 운동을 가르쳐 줄 때 사용하고 했던 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좀 예전에 나온 논문인데 벤치프레스에서 스티킹 리진, 그러니까 밀다가 안 밀려서 걸리는 부분에 관한 인체 역학적 분석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우리 근육이 늘어날 때 스트레인 에너지, 변형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그것을 다시 수축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0.18초의 짧은 변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환 시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이 바벨의 상승 구간에 도움이 된다고 연구 결과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근육이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하면 벤치프레스에서 바벨을 하강 시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올리려고 할 때 이 고무줄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 줄어들기 전에 0.18초를 기다리지 않으면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힘을 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벤치프레스를 잘 밀기 위해서는 잘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는 구간을 수축 구간, 그리고 내리는 구간을 이완 구간이라고 했을 때 이 이완 구간에서 내 근육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변형 에너지를 잘 모았다가 근육에게 약간 이 에너지를 변형시킬 시간을 준 뒤 수축하는 변형 에너지로의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벨을 내리는 하강 부분에서 컨트롤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을 컨트롤하면서 잘 내린 후 마치 기를 모은 후 폭발시키듯이 에너지를 쓰는 게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벤치프레스를 배울 때 에너지를 모으듯이 바벨을 내렸다가 폭발시켜라 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벤치프레스에서 하강 부분을 컨트롤하지 않게 되면 다시 들어올리기도 힘들 뿐더러 나의 가슴과 바벨이 닿는 부분의 위치의 일관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바벨을 내릴 때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바벨을 내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벤치프레스 중량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처음 운동을 할 2010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이 보디빌딩식 5분할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었죠. 그러다가 저는 운이 좋게 파워빌딩이라는 것을 좀 빨리 접하게 되면서 2013-14년도부터 3분할을 하면서 벤치프레스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벤치프레스가 좀 빨리 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파워리프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주 3회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벤치가 정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벤치프레스는 빈도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빈도는 내가 벤치프레스를 일주일에 한 번 4세트를 하던 것을 일주일에 두 번 2세트, 2세트씩 나눠서 하기만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벤치프레스 증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찌 보면 그냥 단순히 자주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가장 효과적으로 자주 많이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이런 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연구를 통해서 논문으로 만드신 분들이 이미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논문을 읽고 요약해주는 어썸블리스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논문에서 아주 재미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무게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법보다 파동형 주기를 통해서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즉, 매번 5kg씩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리는 것보다 무게를 줄였다 늘렸다를 반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방법을 DUP, Daily Undulating Period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DUP를 할 때 과거에는
H, hypertrophy, S, strength, P, 파워 순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벤치프레스에서는 HSP의 순서보다 HPS의 순서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힌 논문입니다. 그럼 예를 통해서 HPS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 3회 벤치프레스를 하는 루틴의 예를 들면 첫 번째 날은 75% 정도의 무게로 3세트 8회로 근비대 훈련을 진행합니다. 다음 두 번째 벤치 훈련에서는 70%의 무게로 3세트 5회 정도의 무게로 움직이는 속도에 초점을 맞춘 파워 트레이닝을 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벤치 훈련에서는 85%의 무게로 5세트 3회의 스트렝스 훈련을 진행합니다. 각각의 날에 보여드렸던 퍼센트와 세트 횟수는 모두 정해진 것이 없는 예시이니 변경해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날은 근비대를 위한 높은 횟수, 두 번째 날은 파워를 위한 스피드 훈련, 세 번째 날은 스트렝스를 위한 무거운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벤치를 두 번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주에는 근비대, 파워, 두 번째 주에는 스트렝스, 근비대, 세 번째 주에는 파워, 스트렝스 이렇게 계속 돌아가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벤치프레스는 자주 해야 하고 자주 하는 방법 중에 단순히 무게를 늘리면서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HPS 순으로 계속 반복해주는 것이 좋다입니다. 다음 벤치프레스 중량을 올리는 방법은 뻔한 얘기입니다. 자신이 벤치프레스의 총 볼륨을 측정하고 그것을 점점 늘려나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벤치프레스 총 세트 수의 합이 10세트 미만이라면 점점 늘려나가서 최소 10세트 정도는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자세의 중요성은 강조를 해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벤치프레스의 경향을 보면 기본적인 힘을 먼저 기르기보다는 테크닉적인 부분을 더 많이 연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체가 발달하다 보니 정보가 많아지고 벤치프레스를 더 효율적으로 쉽게 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작 프레스라는 미는 연습을 하기보다는 아치를 크게 만드는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벤치프레스는 벤치에 누워서 미는 프레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자세를 갖추었다면 미는 힘을 먼저 기르시고 그러다 더 이상 발전이 없을 때 테크닉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좀 꼰대 같은 소리였지만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벤치프레스 중량을 효율적으로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논문으로 통해서 근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으로 옮길 일만 남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으로 벤치프레스 기본편을 마무리하고 다음 이야기부터는 스쿼트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 감사합니다.